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16기 서유 1835년경 주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후월경에 살찌고 큰게열 근을 골라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와 필용 조리법입니다. 1. 9월경에 큰게 10근을 골라 볶은 소금 4냥, 깨끗한 백반가루 1냥 5전을 넣고 절인다. 2. 절인 게를 깨끗이 씻어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 덮개를 덮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매달아 반나절이나 하루 동안 게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 매달아 둔다. 3. 좋은 배주 5대에 소금과 백반을 섞어 게를 술 속에 집어넣었다가 한동안 지나서 꺼낸다. 4. 게한 마리마다 화초 하나를 게딱지 속에 넣고 자기 항아리에 눌러 담아 저장한다. 5. 다시 화초를 그 위에 뿌리고 항아리 입구를 싼 화지에 파달 크기의 소분 하나를 싸서 대나무 잎으로 묶고 항아리 속에 넣고 진흙으로 밀봉한다. 꺼낼 때 빛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또는 좋은 술을 술지개미 5근에 소금과 백반을 섞어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긴 대나무 광조리에 항아리 화지가 필요합니다.